올해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없어 어느 해보다 벼농사의 풍작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걱정이 많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익은 벼 이삭이 들녘을 황금빛으로 가득 메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은 수확에 나섰습니다. 병해충은 물론 태풍도 없어 올해는 풍년이 예상됩니다. 네, 작년은 병충해가 좀 심했었는데 올해는 태풍도 없어가지고 올해는 작황이 너무 좋습니다. 풍년일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황은 좋아졌지만 농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지난해 80kg 기준 17만 원대를 유지하던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잘 되었는데 너무 쌀값이 떨어져갖고 지금 농사 지은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프지라. 쌀값 좀 올려줘야. 이 가격이면 농민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올해 풍년으로 쌀 수확량이 늘어나면 쌀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데 이 가격을 받고 농사를 짓고요 싶겠습니까? 진짜 추수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너무 시름에 처져 있습니다. 2005년 추곡순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서 농민소득은 15년 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풍년에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농민들의 근심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